그 이제 갑상선하고 이제 암하고 연관이 깊은 이유는 이제 갑상선이 이제 면역을 관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갑상선이 면역을 관장하기보다는 갑상선은 우리 몸 안에 몸이나 몸 바깥에 우리가 환경에 적응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환경에. 그래서 우리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나한테 편한 환경도 있을 수 있고 나한테 유해한 환경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인간이 잘 적응해가지고 살아남아야 하잖아요. 그 살아남도록 해주는 게 이제 호르몬들이 영향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그 중에서 갑상선은 에너지를 담당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만드는, 그러니까 모든 게 에너지가 있어야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추운 환경이 돼서, 그럼 빨리 에너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몸 안에서 열을 많이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외부의 찬 기운을 막아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고, 또 내가 너무 더운 데가 있어. 그럼 에너지 생산을 줄여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하는데, 갑상선이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암세포는 갑상선 영향을 하나도 안 받아요. 에너지를 만들 때. 갑상선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정상세포는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면역세포도 정상세포잖아요. 정상세포이기 때문에 갑상선에 영향을 받는데,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면역이 이런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암을 키울 수 있는. 그래서 갑상선 영향은 저는 예방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치료에도 중요하고, 재발이나 전이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도 아주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제 그 산화물이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암이 발생한다. 이 말을 하셨잖아요. 이 산화물이라는 게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산화물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산화물이라는 게 바로 이제 산소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쇠 같은 거 있잖아요. 쇠가 녹슬잖아요. 그게 이제 산화잖아요. 산소가 들어가서 하는 게. 우리 몸에서 산화물이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그게 미토콘드리아가 나라로 따지면 발전소예요. 발전소. 그래서 우리 몸에 발전소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미토콘드리아라는 발전소가 있고, 하나는 세포질이라는 발전소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둘다 산화물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특히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산소를 이용을 해요. 우리가 이제 유산소, 무산소 하잖아요. 유산소, 우리가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 만드는 것을 유산소, 운동도 유산소 운동이고 무산소 운동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미토콘드리아에 산소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열도 만들어요. 이런 과정에 정상적으로 산성 물질들이, 산화물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과산화수소도 있고 뭐 O3 뭐 다양한 산화물들이 거기서 산소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한마디로 찌꺼기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하게 되면 그때 이게 이제 막그 세포도 때리고 막 세포막도 때리고 여러 가지 나쁜 짓을 그 안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조물주가 왜 인간을 만들 때 그런 것을, 산화물을 만들게끔 시스템을 만들었느냐? 근데 원래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일부 조그맣게 만들어지는 이 산화물들이 우리 몸의 생리에 신호를 보내는 데 연결을 해요. 그다음에 면역을 강화하는 데도 역할을 하고. 그래서 원래는 조금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쁜 원인들 대부분이겠죠? 이게 고장이 났거나. 그래서 과하게 만들어지는 산화물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게 산소를 이용한, 우리가 딱 생각하면 돼요. 철이 녹수는 개념하고 똑같아요. 그때 만드는 게 산화물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만들어질수록 이제 몸 안에, 세포 안에서 나쁜 역할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유전자 변이를 이제 유전자 촉진시키는 변이를 거네요. 일으키고 세포로 손상을 주고 하면서 이제 암세포로 바뀌게. 그러니까 새가 녹슬듯이. 그렇죠. 그렇죠. 혹시 그 이제 암 환자분들 많이 만나보셨으니까, 이게 혹시 암과 체중의 관계도 있나요? 뭐 뚱뚱한 사람이 암에 더잘 걸린다든지, 아니 마른 사람이 좀잘 걸린다 이런 게 있나요? 뭐 크게 뭐 그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이론적으로 따지면 뚱뚱한 사람들이 좀더 걸릴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일단 살이 찐 사람들은
대개는 보면 인슐린 저항이 많이 생기거든요. 인슐린. 네. 인슐린 저항이 많이 생기면은 인슐린이라는 우리가 호르몬 중에서 네. 뭘 만드는 호르몬이 있고 태우는 호르몬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이 유방암 때 많이 호르몬 작용해서 유방암이 잘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 에스트로겐도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뭘.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우리가 지방 같은 것도 여성들이 피부가 아주 부드럽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지방도 지방층이 튼튼하게 하고 남성들에 비해서 지방이 여성들이 많거든요. 네. 그게 이제 에스트로겐 영향인데 그러면 인슐린도 마찬가지예요. 인슐린도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만드는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태우는 것을 못하게 막고 만들어지게끔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암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비만한 사람들은 인슐린이 마른 사람들에 비해서 높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우리가 비만한 사람들은 과식을 하죠. 네. 어쨌든 많이 먹으니까 네. 살이 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느 구석에서 크고 있는 암이 조직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네. 이게 빼빼한 사람들에 비해서 과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에너지 공급원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딱 하루에 필요한 양은 정해져 있어요. 네. 근데 남어. 많이 먹은 사람은 남을 거 아니에요. 남으면 지방에다 저장을 하고. 근데 암세포가 볼 때는 엄청난 에너지, 이제 밥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네. 그게 잘 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 몸도 비만해지지만 암세포도 비만해진다고 봐야지. 그래서 빼빼한 사람은 적게 먹는다. 적게 뭐 그리고 또 먹더라도 흡수율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먹어도 빼빼하지만 난 잘 먹어. 잘 먹긴 하지만 몸 안에 장에서 흡수율이 떨어지면 적게 들어가요. 적게도 그런 경우에는 내가 적게 먹으면 암도 적게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 적용이 된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이제 뚱뚱한 사람일수록 약간 대사 질환의 가능성이 높고 대사는 높지요. 이제 암에 그렇죠. 이제 좋아하는 환경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이제 관련성이 있을 뿐이지 체중 자체는 큰 건 없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뚱뚱한 사람들이 다 암에 걸리느냐? 또 그건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예. 다른 요인들도 여러 가지 있는 거죠. 네. 그 이제 술과 뜨거운 음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네. 술은 이제 뭐 술 표면에 써있긴 써있잖아요. 뭐 간암을 뭐 할 수 있다, 암 유발 써있고 경고문 써있고 이제 뭐 뜨거운 음식도 제가 듣기로는 이제 뭐 아무리 좋은 차를 마셔도 이제 이게 뭐 식도를 타서 뭐 식도암에 유발할 수 있다고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런 건 사실인가요? 우리가 술을 생각하면 간암만 생각하죠. 네. 아니에요. 그럼요. 술은 사실은 나는 우리 유방암. 유방암? 네. 네. 유방암에 보면 여성들이, 네. 여성들이 알코올을 하는 분들이 유방암에 아주 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술은 실제 우리가 간암이 있잖아요. 네. 간암이, 알코올이 영향을 주는 간암이 퍼센티지가 높지 않아요. 제일 많은 것은 간염이에요. 간염? 네. 간염 때문에 간암이 제일 많이 걸리지, 네. 알코올은 한 10%,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개념이 조금 달라요. 또 네. 알코올에서 보면은 그냥 우리 술 마시는 분들 중에서 깡술 마신다 할 때, 네. 깡술, 깡소주 안주는 안주 네. 밥 아무것도 안 먹고 술만 마신다. 네. 이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간이 이렇게 손상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같이 먹으면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이 음식이 우리 대장에서 소화가 되면서 비타민 K2를 네.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 비타민 K2가 암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먹는 사람, 깡술만 마시면은 그걸 못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취약해요. 그래서 술은 단순하게 어떤 그 간이다. 그게 아니고 췌장암도 네. 영향을 많이 줘요. 췌장암도. 그 다음에 이제 위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위에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시면 위가 손상을 많이 받잖아요. 네. 네. 그런데 위가 손상, 위나 췌장은 다 염증에 의해서 암이 발생을 해요. 많은, 다는 그런 걸 알지만 많은 퍼센트가 네. 위암이나 췌장암. 그래서 췌장염이나 위염이 나중에 암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알코올은 그런데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네. 또 뜨거운 거. 뜨거운 것도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에 보면 아이슬란드나 네. 중국이나 이런 데 아이슬란드는
구운 고기를 많이 먹어요, 생선을. 네. 그래서 뜨거운 거 채워 먹고. 그리고 중국은 뜨거운 차를 그쵸. 많이 마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그 인후나 식도에 암을 잘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돼요.